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두청이 글쎄 이 남자반 여자반이 캔위를 데려다가 그 왕청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청이 부친이 이 흥룡강성 넘버3 왕추우스라면 이 캔위 부친은 흥룡강성 넘버1 펑산따거였었으니 말입니다. 펑산따거는 그 왕추우스를 관리하는 딱 직속 상사였었거든요. 하여 왕청은 직소리도 못 냈었고 요 텐위가 아가씨처럼 두 손을 옆구리에 꽉 찬 채로 큰 소리를 쳐대는데 왕청아 왕청 너 정신 나갔니? 에? 너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 맞지? 이 너까짓 게 감히 두 청을 건드려? 너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너는 둘째치고 내도 이분 앞에서 명함장도 못 내밀어 이거사. 그러자 왕청 쪼에 난 왕룡장 등등은 이 진심으로 당황해졌다는데 왕청은 한방에 꺾은 텐위가 나서서 너무나도 놀랐었는데 뭐? 저 별 볼일 없어 보이던 두청이 더 크다고? 이어 텐위는 너희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다 잘 들어둬래. 두청이 부치는 하이난 왕 두칭린이다 이것들아. 설마 그 두칭린은 모르는 거 아니겠지? 네 여러분, 우리 한국분들은 당연히 두칭린은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두칭린은 그 하이난성에서 거의 왕노릇을 하였거든요. 그래도 이 감이 확 안 논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두칭린과 제일 친밀하게 놀았던 놈들 이름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느낌이 확 오실 텐데요. 바로 그 98년도 중국이 최고 통치자인 장저민과 이 나중에 시진핑을 끌어내리고 자리를 차지하려 했었던 버시라이 말입니다. 두칭린은 이런 놈들과 아주 끈끈한 사이였다고 하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덕분에 이 종일이가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약정끝나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요 손해인 거 아십니까? 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설치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님 누님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을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겠죠? 아정당은 1년 내내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알뜰폰도 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같이 문의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에서 요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중이라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이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종일이 멘트를 제대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谢谢. 여기서 두청이 부친이 두칭린에 대하여 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장춘시 제1자동차 공장이 책임자로 활약했었는데 그때 바로 장저민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여 장저민이 단번에 그를 하이난성이 공산당 서기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공산당 서기라는 직함은 이 최고 권력의 상징인데 이 하이난성이 공산당 서기가 하이난성 성장까지도 쥐락피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칭린이 바로 이거 하이난성에서 활약을 제대로 하여서 하이난 왕으로까지 불리웠다고 하는데 이어 그 당시 국가주석인 장저민이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었고 나중에 충칭시 보시라이를 이 절대적으로 밀어줬다고 합니다. 버실라이가 한때 중국이 차세대 주석으로 될 거라고 이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이 두칭린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왜냐면 두칭린이 해외 언론들을 이용하여서 원자보 후진터를 비판하고 그 당시 주석이었던 시진핑을 이 끌어내리려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 절대적인 권력인 시진핑과 이 한판 뜨려고 하다니 그러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시라이를 도와서 이 정변을 일으키려 했었는데 그 왕리쥔이 망명으로 하여서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리쥔이 망명 사건은 제가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놈이 살겠다고 미국이 대사관으로까지 기어들어가서 탱크며 장갑차들까지 동원하여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당시 하마터면 이 왕리쥔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 전쟁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보시라이는 감방에서 평생 동안 썩어야 되었고 그 장저민이 최측근들도 다들 실세를 잃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두칭린 혼자서만 아무런 일도 없이 2024년 아직도 이 중국 정협 부주석으로 활약이 빵빵하다고 합니다. 네, 두칭린이 장저민이 오른팔이고 보시라이를 밀어줬던 배후라는 걸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시진핑이 가만히 놔두다니 이러니 이 두칭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세요. 두청 즉 쇼청이 바로 이러한 두칭린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이 한풀 꺾인 뚜칭린도 아니고 그 98년도에 중국 최고 통치자인 장점민이 오른팔이고 이 하이난성에서 왕노릇을 하였던 뚜칭린이 아들이에요. 근데 뭔 흥룡강성 넘버3 아들 같은 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쩌웬난, 왕룡장, 왕청 등등은 입이 다들 떡 벌어져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태위 얘기가 끝난 게 아닌데 뚜청이 부치는 그렇다 치고 너 뚜청이 양 아버지가 누구지 아니? 뭐야? 또 있어? 양 아버지가 또 따로 있었어? 아니 그 시대 제일 난다긴다 하는 애비들 빼고 또 양 아버지가 따로 신기 있다고? 이 뚜청이란 놈은 대체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걸까요? 네, 그 뚜청을 이뻐하는 큰형님이자 양 아버지가 그의 부친인 뚜칭린보다도 더 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럴리가? 그 당시 뚜칭린보다 더 세면 뭐? 뭐 중국의 황태자라도 되냐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중국이 황태자인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에이 98년도에 중국에 황태자가 어딨어 라고 하실 텐데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걸요. 제가 얘기하는 인물을 들어보시게 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시겠는데 그러면 이 대체 누구냐고요? 그건 바로 중국 14억 인구를 잘 살게 만들어준 개혁개방이 아버지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이요. 만약 덩샤오핑이 없었더라면 이 중국은 아직도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겠고 북한보다도 더 힘든 나라가 되어 있겠는데 하여 중국 인민들이 마음속에서 덩샤오핑은 그야말로 아버지이고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때 중국 인민들이 그 덩샤오핑을 보고 만약 덩샤오핑을 황제라고 부르라고 하게 되면 기어이 불러주겠다고까지 했다는데 그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한답시고 전 중국을 이 10년 동안 망쳐먹었잖아요. 하여 쓰레기 더미만 남은 중국을 덩샤오핑의 정책을 잘 실시하여서 지금이 G2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이 생전에 이 후대 지도자들한테 남긴 유언이 있는데 중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100년 동안 까불지 말고 조용하게 경제 발전에만 신경 써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하여 개혁 개방에만 몰두하고 그 미국 큰형님한테는 개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만약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개혁 개방을 포기하고 이 우쭐거리기만 한다면 이 중국은 죽음이 길 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이 이 개혁개방 정책은 78년도부터 실시되어서 그 뒤에 장저민, 후진타오 등등 5명의 국가주석을 통하여 잘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나라가 발전되고 점점 더 부유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덩샤오핑이 정책대로라면 100년 동안 즉 2078년까지 조용하게 개혁개방에만 신경쓰고 나대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제 불과 50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능마가 참지를 못하는데 조금 잘 사는 것 같으려 하니까 이 앞에 나서서 지금 미국이라 함 해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개혁개방을 둘째치고 점점 쇄국정책을 실시하여서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 종이리가 말해서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덩푸팡이 이러한 덩샤오핑이 장남인데 이 중국이 황태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덩푸팡이 일생도 참으로 파란만장한데 그는 난시에 태어났었고 62년도에 베이징 대학에도 수석 입학한 수재였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뒤에는 중국 원자탄 연구에 몰두하려고 했었다는데 하지만 불과 4년 뒤 1966년도 문화대혁명이 그의 모든 걸 빼앗아갈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노년의 모저둥이 갑자기 자신이 자리가 위태롭자 개국공신들을 싹 다 잡아놓은 사건인데 그 당시 애국공신 덩샤오핑도 반사회주의자로 몰려왔었고 그 불똥은 덩푸팡한테로까지 튀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대혁명을 이끈 1300만의 홍위병들이 지독한 게 가요. 그 덩푸팡은 글쎄 8m 높이 루만에다가 가둬놓고는 그 루만에다 독가스를 넣었다고 합니다. 하여 덩푸팡을 독살시켜버리려고 했었는데 덩푸팡이 이걸 알고는 이 창문벽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척추 두 군데가 다쳐서 이 다리 하반신이 마비가 왔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악독한 홍위병 놈들이 글쎄 그 덩푸팡을 방치해놓고는 병원으로 안 보냈다고 하는데 하여 치료가 반년이나 늦어져서 이 원래는 두 다리만 못 쓴 상처가 글쎄 전체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슴 밑으로 모두 다 못쓰게 되었으니 이 대소변도 그 곁에서 다 받아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덩푸팡은 전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덩프황이 있었기에 이 중국의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덩프황이 활약이 어디 장애인 협회뿐이겠습니까? 중국에서 그 어떤 위치 건물들도 다들 그 덩프황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리정광이 베이징에서의 큰형님 짜다이가 모시고 있는 리샤오융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총리 리펑의 아들 리샤오융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덩프황 앞에서만은 수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난다긴다 하는 덩프황이 뚜청이 양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주 뭐 날아가는 새들도 이를 알게 되면 놀라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요, 덩프황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영향력이 센 분이니 진짜 이름을 못쓰겠는데,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꾼들도 덩프황이라고는 못 부르고 푸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여 저도 이제부터 덩샤오핑의 아들 덩프황을 푸정이라고 부를 테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하이난왕 또 칭리는 애비로 둔 것도 모자라서 덩샤오핑이 장남은 양아버지로 둬? 그쪽 옛날 왕룡장 왕청 등등을 해블레해서 듣고 있었다는데, 아니 이는 뭐 무협지 같은 이야기죠.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다룰 수가 없겠는데, 그래 어떻게 이제 납득이 되니? 뚜청이 그 류위주의 앞에 척 나서면서 팔소매를 거두는 거였다는데, 아이고 어르신, 이 소인이 두 눈가리가 삐었습니다. 이 하늘 같은 어르신 앞에서 별 장난을 다 쳤군요. 어르신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류위주가 또 두 번째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쪼웨나한테 잘못 보이면 기껏해야 다리 한쪽을 가져가겠지만, 네, 이 뚜청 같은 최고층 공산당인 이셰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뚜청이 말 한마디면 자신이 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걸 다 잃고 감방에서 평생 동안 썩어야 되겠는데, 그난거 권총 좀 씁시다. 이때까지 뚜청은 그 쪼웨난을 난거 즉 형이라고 불렀었는데, 왜냐면 웬난이 이놈보다 나이도 엄청 많았었고 이때까지 뚜청은 그렇게 뭐 건방지 놈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 천하의 쪼웨난이 그시 이 자신이 권총을 두 손 들어서 받쳐올렸다고 합니다. 이어 뚜청이 그 류위주의 다리에다 달고 땅땅 하고 두 방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뒤에서 쪼웨난이 혀를 끌끌 찼다는데, 자 저놈아 저거 나랑 같은 과인데 하고요. 하지만 이 뚜청이란 놈이 사격 수준이 형편이 없었는지 아니면 원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 그냥 봐줬는지 이 무릎에는 맞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권총을 두 방을 맞았지만 이 류위주는 그 뒤에 다 나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제야 이 왕룡짱이 나섰는데, 하하하하하하, 야 이렇게 고귀하신 어르신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자, 저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위 왕룡짱이라고 그 하지대는 내 겁니다. 1년에 아무리 못 벌어도 이 수십억 위의식을 벌어들이고 있죠. 어르신들 돈 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만 하십시오. 저 왕룡짱 어르신들이 ATM 기계로 되어드리겠습니다. 태위 어르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왕룡짱이 그 태위한테 다가가서는 악수를 청하는 거였다는데, 흥룡강성에서 대기업을 하는 놈인데 그 흥룡강성 정계 넘버원 아들놈한테 잘 보여야겠죠. 제가 술자리를 한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죠 태위 어르신. 그러자 태위도 아 네 하지댄이라고요? 저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럽시다 그럼 함께 가요 뚜청 오빠 따즈 오빠. 태위도 왕룡짱 같은 전주들을 알게 되면 손해가 있겠습니까? 태위가 다가가면서 뚜청과 따지 두 팔짱을 기르는데 말입니다. 스톱 태위야 너는 됐거든? 넌 따라오지 말라. 왜요? 이 태위가 휘둥그레해지는데, 왜긴 왜야? 불편해서 그러지. 오늘 여기 사람도 많은데 그냥 돌아가. 뭐라고요? 태위가 어기막혀 오는데, 뚜청 오빠 이게 뭐예요 이게? 씨에 뭐 쌀리라고 가루를 다 빻고 나면 뭐 당나귀를 잡는다는 겁니까? 아니 필요할 때 쓰다가 다 쓰고 나면 뭐 갖다 버리냐고요? 내가 오늘 안 왔더라면 이 일이 해결됩니까? 그냥 술이나 좀 마시며 이 오빠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하지만 뚜청이 허이허이 거리는데, 됐다 우리 겁나 불편하다,
내 다음날 조용하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너 먼저 돌아가 있어.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은데 너 또 저 남자까지 데려다가 뭐 하자는 게? 네, 두정은 쪽팔렸다고 하는데 이 태위가 지금 저 근육질 남자랑 손을 잡고 막 지근덕거리고 있는데 이 같은 남자로서 보기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요. 저러한 꼬라지를 보면서 술이 너무나 가겠냐고요. 또한 이 태위가 맨날 그 쇼청을 게스트만 눈길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빽하면 호텔룸을 잡아놓고는 쇼청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 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쇼청은 여자를 좋아하지 저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하여 태위 말 그대로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 다음에는 얼려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태위도 나중에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태위 붙인 펑산 따거도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태위가 툴툴거리면서 그 근육질 남자의 손을 꽉 잡고는 또각또각거리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어르신! 태위 어르신! 뒤에서 왕룡장이 매우 아쉬워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뚜청이 뭘 아쉬워해 이 양반아. 너 저놈과 친해서 뭐하게? 에? 개뿔도 쓸모없어. 니는 그냥 내랑 친하면 되니까 가자! 가서 한잔하자. 네, 뚜청이 얘기가 정확한데 태위나 왕청이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그 뚜청은 최고급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뚜청은 아직 시작 단계였었고 이제 좀 활약을 해보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 아까 보니 이 쪼웨난이라 놈이 매우 쓸만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쪼웨난을 얻은 거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더 걸치고 나서야 이 쪼웨난이 뚜청을 큰형님으로 모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에 왕청은 어떠냐고요? 네,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질투심이 있고 소유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뒤에 왕청이 가만히 보니까 어라? 이 쪼웨난이라 놈이 글쎄 이제 자신과 연락을 안 하고 뚜청이랑 함께 붙어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청이 배신감을 느꼈었고 자신이 멘트가 떨어지는 걸 느꼈다는데 하여 이 왕청이요 여러 번 함정을 파놔서 그 쪼웨난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바닥에서는 정말로 영원한 친구도 이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의 이야기 주인공은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쪼웨난으로부터 뚜청으로 바뀌는데 또한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전에 순수한 깡패 건다들이 이야기를 벗어나서 전국 각지의 공산당 2세들이 서로 힘겨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산당 2세들이 뭐 자신이 주먹으로 1대1 맞다이를 하며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그 쪼웨난 같은 깡패 조폭들을 내세워서 싸우게 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베이징의 리정광 형님은 과연 조용한 나날이 있었을까요? 네, 그도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겠지만 그 사회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98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은 제2차 깡패 조폭들이 대난투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제1차는 초스 시대였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 공산당 2세들이 끼어들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98년도부터는 각 지역의 조폭 조직들이 이미 다 성숙된 기업형 조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또한 자신들만이 뒷배경을 찾아서 이 정계와 깡패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아주 뭐 독특한 시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쇼청이 이 시기에 쪼웨나는 얻고는 드디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었고 어디가나 막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 중국을 휘젓고 다니며 여러 난다긴다 하는 공산당 2세들을 싸그리 무릎을 꿇리면서 최정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씁쓸한 점은요 나중에 쪼웨나 일당들도 다들 총살 맞았었죠. 류용 일당도 물론이고 그 리정광 일당들도 다들 총살 맞았었는데 하지만 뚜청, 따즈, 부정, 리샤용 이러한 공산당 2세들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써도 계속하여 불어나기만 하는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는 뭘 뜻하겠습니까? 쪼웨난이고 리정광이고 류용이고 아무리 어떻게 쉬고 날아다닌다고 하지만 그 공산당 2세들이 소나기에서 놀아다니는 꼭두가실 뿐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 중국에서 이름을 날린 강바즈들 중에서 끝까지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건 바로 이 짜다이 뿐인데 짜다이는 계속하여 잡히지 않고 잘 살다가 2020년에 이 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여 짜다이를 이 흑사회 강바즈들 중에서 최정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난다긴다 하여도 뭘 어떡하겠습니까? 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제일 강한 게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러한 짜다 이야기는 썩 나중에 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하고요. 네, 두청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공산당 이세들 간이 색다른 대난투를 이 맞볼 준비 말입니다. 그럼 그 달달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